설렘은 뭔지 아는데 애틋함이 뭔지 몰라가지고. 애틋함은 그 지금 에릭 너하고 나 사이가 애틋하잖아. 그렇게 말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따뜻한 아~ 마음을 가까운 아끼고 아~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건 나와요? 얘 같은 거 언제 봤어? 빙재야, 뭐 갖고 싶어? 저요? 하고 싶은 거 말해봐. 말해봐. 저는 일단 갖고 싶은 거 좀만 생각해 볼게요. 어, 예스. 형이 지금 아끼는 게 뭐예요? 아끼는 거? 뭐? 난 이걸 잡았어. 형이 지금 아끼는 게 뭐예요? 아끼는 거? 뭐? 난 이걸 잡았어. 괜찮아? 왜 나한테 안 물어봐? 하이터치 하고 왔어요. 더보이즈 분들이라고 하이터치 했는데 정말 영광이에요. 오늘 밤은 좀 안 씻을 거예요. 제 최애는 에릭 오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멤버는 주현이 오빠. A few moments later. 주현 오빠 때 영상편지요? 오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이터치 또 해주세요. 그럼 안 씻어야지. 어? 주현 오빠 아니에요? 안 씻어야겠다. 오빠 사랑해요. 네, 저기 가셔도 돼요. 네. 말했듯이 제 최애는 에릭 오빠예요. 지현이가 이렇게 해도 뜯어 어때? 하라고! 하라고! 하라는 거 봐! 역시입니다. 진짜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와, 에릭 뭐. 때문에 지현 진짜 아 잡혀. 진짜 에릭 때문에 에릭아 너가 진짜 가품 싸다. 진짜 답답하다. 와. 아, 진짜 빨리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주현이 형은 형은 내 꼬야. 주현이 형이 되게 저를 잘 챙겨주고 주현이 형 집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낚시도 해보고 밖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주현이 형은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 하지만 주현이 형은 제 거니까 이게 탐내지 마세요. 형은 내 거야. 뭔가 장난 아니던데 컨셉 뭐예요? 365일 늘 잘생김. 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제 생각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바로 지져보자. 네, 뜨겁나요? 괜찮아요? 나 먹어볼래. 안 내면 지금 따갈까? 뭐 내가 먼저 할게요. 좋게 잘하고. 우리 주현이 형 에릭이 사랑큐? 사랑큐? 우리 에릭이 라면 맛있게 먹었큐? 장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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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귀엽큐? 에릭이도 귀엽큐? 귀엽큐? 안 귀엽큐 안 귀엽큐 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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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어요? 아니
같은 고양이까끼리 몰랐어요. 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어떠세요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스럽다냥. 어? 아닌데?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자고. 아, 죄송합니다. 추운데 이게 걸치 잠비가 잠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따뜻해져요. 알죠? 이 잠바가 없어도 따뜻할 수 있어요. 오 끝났어. 예스. 여. 수고. 애기 목소리. 너만 볼 거야. 난 너만 볼 거야. 애기 목소리 같아요? 네. 지금도 애기예요. 아니 지금 어른이죠. 셋 신난다. 오. 귀여워. 자 두 번째. 에리가 더. 짜증 난다. 에리가 보여줘 보여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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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현이 대박. 와. 잠깐만. 아 역시. 사랑해. 사랑해. 잘해. 에릭이 굉장히 잘하죠. 저기 어머. 에리 너무 귀여워. 에리 멤버도 사랑하고. 에리 너무 귀여워. 아, 사랑스러워. 아, so cute. 야, 지금. 아, 일단 우선 아침밥 이제 미역국을 차려준 우리 주현이 형한테 먼저 한 입을 주고 싶습니다. 에리 먹어주는 걸로. 아, 주현이 형이 아침밥 차려줬어요. 됐습니다. 저 퇴근하려고요. 내가? 안녕히 계세요. 내가 내 고민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형은? 주현이 형. 오. 내가 스케줄 여러분 신기한 게 저랑 주현이 형이 되게 반대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에릭이 잘 맞는 잘 맞. 저 에릭이 엄청 친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하고 에릭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달라요. 네,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 변함. 아니 너무 가까이 붙지 마. 나는 누가 그냥 늘 변함없고 우리에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귀엽게 보겠습니다. 아, 저 절대 에너지 말지 마.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사랑한다. 알로우. 수현 켜지 마요. 오 에릭 당신이 어디 있든 마음만은 당신과 함께해요. 저 달을 보고 맹세해요. 아니 도망가지 말고 라인업 소개해야지. 아, 그래. 오늘 아침에서 가장 말한 멤버는? 아? 가장 먼저 말한 멤버는? 뭘 말해요? 나랑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말한 멤버 영훈이요! 아니요 큐! 네 틀렸어. 에릭? 어 맞았어.
영재 다섯 살, 영재 다섯 명 선택해달래요, 주연아 이렇게. 다섯 살이요? 왜? 그냥 귀여울 것 같으세요. 아, 나 다섯 명이면 감당 안 되지. 다섯 명이면 뭐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 한 명, 저 한 명이라도 심심하지 않을 텐데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다섯 살 주연이 형, 주연이 형 다섯 명. 아, 주연이 다섯 명. 이거 주연이 다섯 명. 주연이 다섯 명 좋지. 다섯 살 주연이 형은 뭐랄까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다섯 살 주연이 형? 네.